영원한 건 없어. 항상 보면은 특히나 사람 감정이라는 게 변화가 항상 생긴단 말이야. 연애 초반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안정기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중반기가 올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쭉 계속 안정기가 되다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 보통의 연애는. 근데 일단은 너네가 좀 빨리 결혼하는 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겪어야 될 일들을 네가 좀 빨리 겪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원래 연애를 하면서 천천히 이런 일을 좀 겪고, 서로가 이제 아, 뭐 이렇게 얘는 이럴 때 이렇구나, 오빠가 행동이 이렇게 변했어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해해 주는구나, 아니 이건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그래도 좀긴 시간을 만나면서 파악을 서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시간이 없었잖아. 6개월이면 좀 짧긴 하거든.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를 맨날 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봐요. 각자 사정상 못 보면 막 서운하고 그래요. 밀당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잘안 되네요. 언니도 연애하실 때 밀당하고 그러셨나요? 나는 밀당은 안 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맨날 보는 건 내가 피곤해서 안 하고 주말에만 만나거든. 일주일에 두번 정도 보는 거는 되게 많이 보는 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너는 있잖아. 걱정이 일단 너무 많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서 남자친구가 질려할까봐 걱정돼요. 근데 마음이 잘 자제가 안 되네요. 아무튼 너는 걱정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고 생각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남자친구가 뭐막 만나자고 하면 뭐라고 해?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제 느낌에 일 때문인지 피곤해 보이고, 항상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은 주로 데이트를 언제 하는 편이야? 주말에 하는 거 아니야? 보통은? 보통 일요일에 하고, 제가 평일에 하루 쉬어서 평일에 한번 봐요. 아, 둘다 평일에, 아, 주말에 쉬는 게 아니야? 네, 오빠는 일요일에 쉬고 저는 평일에 쉬어요. 아, 그러면 오빠는 일주일에 한번 쉬는 거네? 일요일에?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결혼 얘기는 하고 있고 10월에 상견례 예정인데 제가 자꾸 불안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보니까 되게 생각도 많은데 불안형인 거 같거든? 되게 뭔가를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남자친구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남자친구랑 일단 결혼하기로 한 거잖아. 네, 맞아요. 그치, 결혼하기로 한 건데, 그러면은 좀 상대방을 믿어봐. 그리고 오빠가 일주일에 한번 쉬니까 피곤하지 당연히. 만난 지 얼마나 됐어 둘이?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결혼을 하는 거야? 6개월밖에 안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아, 되게 상당히 빨리 한다, 결혼을. 6개월 만나고 하는 거면. 근데 네가 계속 불안하다는 거잖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서운해지고 그래서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대부분 다 그럴걸? 연애 시작을 하면 되게 일단은 사랑받기를 원하잖아, 남자친구한테. 뭘 해도 내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상대방이 안달래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둘은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잖아, 일단은.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쉬면 내가 볼 때는 피곤하긴 할것 같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생각을 좀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생각도 들고, 보고 싶은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질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결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남자친구를 좀 믿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좀 의연하게 보내봐봐. 그 불안한 감정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 불안감이 높으면 결혼해서도 계속 그래. 결혼해서도 불안감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뭐 다른 걸 하는 건 아닐까? 나랑 같이 있는데 피곤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힘들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연애를 많이 안 해봤지. 네, 저 이번이 세 번째고 첫 연애가 27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거 같거든. 결혼까지 하기로 한 남자니까 얼마나 지금 감정이 크겠어. 6개월 만났으면 얼마 만나지도 않았고,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감정이 엄청 지금 막 혼자서 소용돌이 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남자는 안 그래. 남자는 이제 6개월 정도 됐고 결혼 약속까지 했으니까 조금 편안해진 상태일 거란 말이야. 처음 만났을 때 초반보다는 네가 약간 서운해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지. 연락하는 빈도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먼저 만나자고 하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일반 연인들이랑 다르게 결혼을 약속을 한 사이니까 나는 그거는 그 부분은 네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너무 피곤해져. 맞아요. 서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징대는 거잖아, 여자가. 그러면 남자 쪽에서는 당연히 힘들고 짜증나지. 근데 여자들이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에 두번 만나면 많이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혼하면 어차피 맨날 붙어 있을 텐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이제 좀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혼자서 있는 연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같이 살아도 너가 원하는 만큼의 그 정도의 사랑을 채워줄 수 없을 거야, 상대방이. 너가 원하는 거는 정말 이만큼 막 하루 종일 물고 빨고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거든. 사람이라는 게 익숙해지면 편해지고, 편해지면 자기 본성이 나오고, 본성이 나오면 이제 모르던 부분들까지 나오게 되잖아. 어쨌든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면, 그러면 너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서운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에서 네가 이제 매번 나 너무 서운하고 나좀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져. 연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연애나 결혼이 되면 둘이 만나는 그 자체가 힘들고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마음 수양을 좀 해봐. 내가 취미 같은 거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거든. 어차피 취미 생활을 해도 그것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오빠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오빠가 저만큼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 야, 결혼하기로 했잖아. 어떤 미친놈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어? 다른 어떤 걱정할 만한 행동을 해? 따로? 아니면 그냥 너 혼자 난리 치는 거야? 카톡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만나는 것도 조금 피곤해하고. 남자친구가 일을 몸쓰는 일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지금 이제 결혼 생각도 해야 되고,
오빠 입장에서는 맨날 몸써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잖아. 근데 일주일에 두 번을 만난다며. 상대방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되게 피곤할 거야, 아마. 몸써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쉬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은 너를 만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카톡이 줄어들고, 만나는 것도 피곤해하고, 이거는 앞으로 점점 만나면서 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지금 남편이랑 하루에 카톡을 한두 개 하나? 안 해, 아예. 진짜 필요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건 없어. 항상 보면은, 특히나 사람 감정이라는 게 변화가 항상 생긴단 말이야. 연애 초반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안정기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중반기가 올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쭉 계속 안정기가 되다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 보통의 연애는. 근데 일단은 너네가 좀 빨리 결혼하는 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겪어야 될 일들을 네가 좀 빨리 겪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원래 연애를 하면서 천천히 이런 일을 좀 겪고, 서로가 이제, 아, 뭐, 이렇게, 얘는 이럴 때 이렇구나. 오빠가 행동이 이렇게 변했어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해해주는구나. 아니, 이건 이해를 못해주는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좀긴 시간을 만나면서 파악을 서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시간이 없었잖아. 6개월이면 좀 짧긴 하거든. 근데 이제 당장 그 6개월밖에 안 만나고 결혼을 하려니,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지 않은 너의 불안정한 상태가 더 불안해지겠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너가 이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면 앞으로 되게 힘들 거야, 결혼 생활도. 네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 됐는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만의 뭐 성장 스토리나 아니면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 근데 어차피 사람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혼자야. 결혼을 해도 혼자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을 것 같지. 결혼을 해도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 사람은 어차피 고독한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고 좀 익숙하게 지내는 필요도 있어. 나 아는 동생들한테는 맨날 얘기하거든. 혼자 있는 연습을 좀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혼자 있는 연습을 좀 해라.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혼자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너무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불안하니까 뭘막 해. 막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결혼을 해도 외로운 건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외롭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외로움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은 내가 누군가와, 친구, 뭐 배우자, 누군가와 함께 해도 외로운 감정은 마음속에 이만큼씩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야. 왜냐면 100% 그거를 충족을 시킬 수가 없거든, 그 어떤 사람도. 그 외로운, 부족한 외로운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인 거야. 뭐이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외로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 되게 원초적인 부분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너처럼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겠지, 그 외로움이. 상대방을 못 믿고 의심하고 그러면 서로가 불행해진단 말이야. 오빠를 좀 믿고 결혼을 하기로 한 사이인데, 어차피
혼자 있는 시간에 결혼 준비를 좀 열심히 해봐봐. 결혼 생각하면 그래도 그나마 즐거울 거 아니야. 불안감은 극복하기 진짜 힘들긴 하거든. 이게 내 맘대로 컨트롤이 잘안 되니까, 마음이라는 게. 사실 나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은 아니지.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약을 먹고 있거든, 지금도. 그 불안한 마음이 우울증에서부터 나는 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치료를 지금 되게 오랫동안 받고 있어, 지금도. 근데 정말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 불안함이 남들에 비해서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고, 뭐,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결혼 준비하면서, 드레스 예쁜 거 보고, 뭐, 이러면서 좀 마음을 다잡는 게 좋지. 아, 우울증이 있어서 치료 중이야? 그러니까 불안감이 높지. 약물 치료도 하고 있는 거지? 네, 약도 먹고 있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좀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겨? 아이고. 약을 제가 최근에 2주 정도 안 먹었었어요. 계속 병원을 못 가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당장, 이거는 내가 겪어봐서 아는 일이잖아. 당장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의사한테 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봐봐. 내가 아는 동생은 남자를 만날 때마다 너무 불안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도 연애를 오래 하고 막 그러지 못한 친구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까봐 불안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그냥 불안해 하는 거야, 혼자서. 그 상대방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엄청 뭐라고 했거든. 그 친구는 끝까지 막 병원을 거부하다가 결국엔 병원을 갔어. 가서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졌거든? 나는 진짜 약물 치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병원을 꼭좀 가서 약물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거르지 마. 그거 약을 끊었다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그러면 더 심해진단 말이야. 응. 내가 볼때 너는 생각도 너무 많고 불안감도 엄청 높은 것 같아. 혼자 살아, 너 지금? 혼자 사니까 더 그렇겠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으려니까.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겨, 이제. 왜냐면 너 앞으로 이제 결혼하잖아?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걸? 나는 지금 남편이 출장 가잖아. 그럼 그렇게 신이 난다. 뭐, 아기가 태어나면 그건 모르겠다. 나는 이제 애가 없으니까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인데. 오늘도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해. 언제든지 찾아와. 불안해하지 말고. 속 깊은 얘기까지 했으면 더 깊게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잠깐잠깐씩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가 10시에 맨날 방송을 하니까 들어와. 너 맨날 그냥 나가버리더라. 아, 보다가 잠드는 거야? 아, 그럼 다행이네. 잠이라도 잘 자면 좋지. 아무튼간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인데 너를 싫어서 그러겠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너도 신경 써줘야 되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야. 불안해하지 마.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히히. 일주일에 한번 쉬는데 두번 만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치. 나는 내가 일주일에 한번 쉬면 2주에 한번 만나자 그럴 것 같은데? 피곤해서? 좀, 나는 여자들이 제발 좀, 그 남자들한테 계속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빠 왜나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만나? 날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남자라는 동물 자체가 자기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동물이라서 그런 시간은 좀줄 필요가 있어. 마음이 좀 시원하네요. 다행이에요. 내일도 출근해야 될거 아니야?
아닌가? 아, 내일 출근하겠구나. 금요일이니까. 마음 놓고 푹 자. 네, 덕분에 푹잘수 있겠어요. 다행이다.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나도 감사해. 주말 잘 보내고 내일은 안 들어오니까 내가 월요일에 또 힘들면 다시 들어와. 잘 자요.